가사. 워크샵. 워크샵. 실제는 MT죠? 이제 고기 쫓아는 당황하지 말고 외치세요. 뾰로로. 그건 고기 돌아요. 귀신 진짜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영혼들 다 너무 많이 털려갖고 귀신들 엄청 많아 지금 영혼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이나물 대한치 뼈 아 떼 신박사의 브이로그. 예, 저는 오늘 에버랜드에 왔습니다. 이제 에버랜드에 와갖고 브이로그를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브이로그 최초로 초대손님을 모셨습니다. 초대손님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네, 고 작가님을 초대손님을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 오세요. 이게 지금 노이즈가 많아갖고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신박사의 브이로그 초대손님 나왔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신 박사님의 마스터 브랜드. 마스터 브랜드. 몰락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신 박사님의 브이로그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쩐 일로 우리 에버랜드 왔죠? 오늘은, 네. 우리 회사. 워크샵. 워크샵. 네, 워크샵으로. 워크샵이라고 말하고, 실제는 MT죠? 네, 와서 직원들은 지금 미친 듯이 놀이기구를 타고 계세요. 아, 너무 잘 타더라고. 네, 우리 빼고 아저씨들 개저씨 저희는 개저씨라서 저희 와서 네. 그냥 앉아 있어요. 네, 앉아서 뭐 돈 어떻게 벌지 그 고민하고 있고 네? 사업 어떻게 할지 그런 네. 것만 얘기하고 있고 뭐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김에 이거는 이제 브이로그니까 뼈보다 아무 말에 집중을 해서 네. 아무 말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버랜드 추억 하나만 얘기 해 주세요. 아, 그렇죠. 오늘 그 김 박사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저한테는 에버랜드에 되게 가슴 아픈 추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 회사가 두 번째 망했을 때 망하고 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에 온 적이 있었어요. 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여기 그 여기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이 조정이 미숙해서 힘들어. 안 돼. 우리... 안 돼, 난 아직.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 네. 가든 옆에 그 바베큐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도 바베큐 좋아하고 또 이제 맥주도 한잔 하려고 갔는데 우리 가족이 먹고 싶은 게 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차마 그거를 못 사먹겠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돈 벌면 무조건 이거부터 먹는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사. 근데 그 얘기도 못했어요.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냥 가장 싼 거 먹으면서 아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먹었어요. 정신승리. 정신승리 한 거죠.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감사하게도 조금 형편이 펴서 핀 다음에 에버랜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못 먹었던 거 바로 오자마자 그때 시키지 못했던 가장 비싼 바베큐를 시켜서 가족끼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 그 회사 우리 그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거기 가든 가서 같이 먹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친 듯이 먹었어요 오늘. 애록을 버리고 후퇴. 오소리의 방어선을 치고 적의 평창선을 차단한 다음 그리고 적의 중심에 집중 타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재밌는 추억이 뭐냐면은 저희가 여기 애기랑 오면은 뭐 어렸을 때나 많이 왔지만 이제 애기랑 오면은 여기도 지금 애기 아빠들 엄마들 엄청 많이 왔어요. 아 난 진짜 그 대단한 게 뭐냐면은 본인들 즐겁지도 않은데 영어는 반쯤 털려갖고 애기들 즐겁게 해주려고
아, 다 영혼이 다 어디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 할로윈 특집이거든요. 어, 귀신 진짜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영혼들 다 너무 많이 털려갖고 귀신들 엄청 많아 지금 영혼들. 아, 저는 어떤 추억이 있냐면은 옛날에 제가 여기에 에버랜드 강연을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에버랜드 안으로. 그랬는데 이제 에버랜드 안에 와서 그냥 강연만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관계자분한테 부탁해갖고 나 티익스프레스 한 번만 타면 안 되냐고. 저기 티익스프레스 보이시나? 저기 그 청량열차 제일 무섭게 보이는 게 티익스프레스거든요. 저가 한 번도 안 타봤고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는 에버로 빨리 가야 되고 와이프도 이제 하루 좋기 때문에 와이프가 막 아프건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빨리 애를 같이 봐줬어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티익스프레스는 타야겠지, 또 왔으니까 소세지는 먹어야겠지. 그래서 강연이 끝나자마자 소세지랑 맥주를 사서 그걸 미친 듯이 먹으면서 티익스프레스까지 뛰어가서 먹고 또 그냥 가려니까 너무 아쉬워. 그래서 또 추러스를 하나 사서 막 우적우적 먹는데 그러다 챌 뻔했어요. 한 시간 안에 나 혼자 모든 걸 다 즐기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분 이게 아직 애가 부모가 아니면 공감을 덜 할 수 있겠는데 저 지금 에버랜드 이렇게 혼자 온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우리 김주현 팀장도 아까 먹으면서 아 내가 이 낮에 혼자 이렇게 에버랜드 와서 그렇지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닭고기를 먹다니. 근데 이게 맨날 아이들 그렇게 거의 아이들 준 노예로 이렇게 오잖아요 에버랜드. 근데 그게 아니가 혼자 오니까 신박사님도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지. 다 해내야 됐다. 진짜 차릴 뻔했어요 그때. 아 그래서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소세지와 맥주 추러스를 먹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오늘 에버랜드에 와갖고 뭐 직원분들은 즐겁게 놀이기구를 타고 갈 수 있고 장수님 예매로 저희는 이제 햇빛 받으면서 비타민D 생성하면서 또 즐거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있는 아무 말이 없는 신박사의 브이로그에서 저희가 여러분은 이제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은 에버랜드에 어떤 추억이 있고 에버랜드에 어떤 추억이 있다고. 저희가 에버랜드 PPL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PPL 항상 기대하고 있고요. 항상 열려있습니다. 관계자분들 항상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랜드에 대해 얽힌 추억들, 뭐 롯데월드에 얽힌 추억들 그런 것도 댓글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몇 개 더 찍을 거예요. 영상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되는 얘기나 뭐 또 저희 추억 또 간만에 또 추억팔이도 하고 저랑 고작가님이 같이 찍을 기회가 없으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몇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박사의 브이로그 에버랜드 편 제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Yeah.